드래곤볼 다이마가 방영 중인데 드래곤볼 다이마의 4가지 떡밥들에 대해 예상해보겠습니다. 이번 드래곤볼 다이마의 스토리는 마인부를 쓰러뜨린 손오공 일행들에게 자발적으로 쫄아 대마계를 지키기 위해 마계인들이 드래곤볼로 손오공 일행을 어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마진부도 타타갔다 야츠라토 소노 나카마오 민나 코도모니 시테쿠레. 그렇게 손오공 일행들은 어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원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트랭크스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공부하느라 바쁜 손오반 가족과 제트 때부터 아사테크 타기 시작하던 천진만과 차오즈. 물론 등장하지만 않았을 뿐 이들도 어린애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99%지만 드래곤볼의 유치함과 개그스러운 전개로 신용이 까먹었다? 는 전개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럼 왜 천진반과 손오반일까요? 천진반의 특징이자 장점인 사만. 드래곤볼 오리지널 방영 당시에 왜 눈이 3개인가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었지만 추후 붙여진 설정에 의하면 사만인을 가진 외계인의 후손인 지구인 천진반이라는 추가 설정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팔도 4개 되고 눈에서 광선도 쏘고 4명도 되고 그러는 거냐? 무튼 눈이 3개인 게 뭐 어쩌라고 하시겠지만 드래곤볼 타이머에서 고마와 데게스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そして二つ目の願いは魔のサードアイをいただこうかな。伝説のダイサンのメですか。ダーブラの父アーブラ大魔王の時代になくしてしまったという。そうだ。額につければとんでもない力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大昔より大魔王は魔のサードアイを受け継ぎ、さらに絶大なる力を得てきたんだ。 바로 마의 사만이란 마계 아이템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대마왕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아이템이며 데브라의 아버지 아브라 대마왕 때부터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천진반이 등장할 가능성이 이 사만의 공통점밖에 없긴 한데 여지껏 천진반은 의외로 아싸이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조인간 18호를 추사하는 셀을 목숨 잃을 각오로 막을 뻔한 적도 있으며 마인부전 때도 등장하여 미스터 사탄과 덴데를 구해주기도 하죠. 조연이지만 엄청 조연까진 아닌 천진반. 사만으로 인해 다시 등장하길 바라봅니다. 다음은 손오반의 등장 가능성입니다. 손오반이 다이마에 등장하지 않은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드래곤볼 Z 기준 단일 최강 캐릭터인 손오반. 손오반은 어린 시절에도 이미 셀을 때려잡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려진다고 해도 리스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마에 등장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 손오반은 다른 캐릭터들이 고전하고 있을 때 항상 도움을 주던 중요한 캐릭터 역할입니다. 라디치와 싸울 때도 손오반의 활약이 있었으며 피콜로와 손오공이 올 동안 제2형태의 프리저와 비빌 수 있었고 완전체 셀을 잡은 캐릭터이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따로 에피소드까지 존재했었죠. 잠재능력 해방으로 마인부까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사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 외에 극장판에서도 주인공급으로 활약하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손오반을 아예 등장시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데브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브라 등장 당시 유일하게 데브라와 싸워본 전사는 손오반뿐입니다. 베지타 때문에 둘의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때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이마에서 데브라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기에 둘의 리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다이마에서의 빌런인 고마와 개왕신의 동생 데게스, 데게스의 누나로 보이는 닥터 아린스, 전설의 나메크인 네바가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킹 토마토 같은 돈크리치인다. 体は小さいがずる賢くてすごい魔力を持っているだが魔人ブーを倒したあんたならキングゴマを倒すこともできるだろう. 애니에서도 나온 것 같이 킹고마가 메인 빌런이기엔 너무 약해 보입니다.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바비디 포지션으로 보이며 킹고마 역시 주인공 일행들을 어리게 만든 이유가 자기들도 어쩌지 못하는 마인부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겁먹어서였죠. 물론 작은 몸에서 나오는 변신 파워업이라던가 기생을 한다던가 드래곤볼 소원으로 강해질 수도 있고 이제껏 봐왔던 빌런들처럼 될 수 있겠지만 아마 킹고마는 메인 빌런이 아닐 것 같네요. 그렇다면 누가 메인 빌런일까요? 대마계의 드래곤볼을 지키고 있는 구슬신들은 그 정도의 포스도 없어 보이고 드래곤볼을 지키는 임무가 있기에 전투를 할 수는 있어도 딱히 빌런으로 흑화될 이유도 없으니 아닐 것 같고 이번에 마인부 부활각이 나왔죠. 닥터 아니스가 미스터 부와 마인 베지터의 싸움 당시 마인 베지터가 자폭하여 나뉘어진 미스터 부의 일부를 담아 마을범에게 부탁하여 아린스의 친구와 함께 새로운 마인을 만듭니다. 현재 이 새로운 마인들의 캐릭터 디자인이 유출되었는데
확실하지도 않고 유출본이라 다 보여드릴 순 없으나 아무래도 마인부우 때처럼 최종 형태의 모습이 따로 있을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아니 그래야 돼. 오소레르 모노와 스베테 이나쿠나리마시타. 두 번째 후보는 데게스. 데브라가 죽자마자 킹고마를 대왕으로 만들고 엄청난 권력야망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데게스입니다. 게다가 개왕신과 형제관계라는 점에서 보아 데게스가 메인 빌런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 후보는 전설의 나메크인 네바. 인생 무상의 표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명에 대해 집착하는 네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전설의 나메크인이 수명을 얻어 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었습니다. 대마계의 드래곤볼과 구슬신을 만들었으며 구슬신들도 그에게 예의를 갖추죠. 드래곤볼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전설의 나메크인다운 능력도 보여주며 돌멩이가 된 드래곤볼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고마에게 천년의 수명을 받으면 더 세지겠지? 네 번째 후보는 바로 데브라. 드래곤볼 다이마에선 거의 매화 꾸준히 데브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상태이며 데브라가 선대왕 임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데브라를 따르던 부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대마계에도 드래곤볼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오공 일행들이 구슬신을 쓰러뜨려도 누군가 소원스틸을 하여 데브라를 부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드래곤볼 다이마에서의 데브라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인물이 누굴까 싶은데 앞서 고마와 데게스가 언급하였던 데브라의 아버지 아브라 대마왕일지 데브라의 또 다른 형제들일지 드래곤볼 게임에 등장하였던 토아는 데브라의 여동생이라는 설정이 붙었는데 데브라의 새로운 가족이 100% 등장할 것 같긴 합니다. 이로써 드래곤볼 다이마 빌런 라인의 세력은 두 세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3, 4개의 세력으로도 나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드래곤볼에서는 여러가지 합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메크인들끼리 하는 합체인 동화, 인조인간들끼리 하는 합체 혹은 흡수, 메타몰 성인들의 합체 기술 퓨전. 손오공이 손오천과 트랭크스에게 가르쳐주어 오천크스를 시작으로 손오공과 베지터도 극장판에서 한번 퓨전.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에서도 퓨전하면서 비정사 캐릭터였던 오지터가 정사로 포함됩니다. 개왕신들의 합체 기술 포탈화 합체. 개왕신들의 합체 기술로 손오공과 베지터가 포탈 합체를 하면 베지트가 되죠. 드래곤볼 다이마에서 합체떡밥이 나왔는데 바로 합체벌레를 먹으면 두 사람이 한 명이 되는 마계 버전 합체를 소개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합체벌레 때문에 미니 사이즈 베지트나 오지터가 등장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오지터나 베지트가 아닌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것 같네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퓨전과 포탈 합체는 엄연히 다른 합체 기술일 뿐더러 어떤 합체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되는 인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퓨전을 하면 무조건 오지터, 포탈 합체를 하면 무조건 베지트로 정해져 있죠. 때문에 합체벌레를 먹게 된다면 마계 버전 1회용 캐릭터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피규어나 굿즈, 게임 캐릭터 등등 여러가지로 더 잘 화제가 될 것이고 마계에서만 존재하는 합체벌레이기 때문에 드래곤볼 슈퍼로 세계관이 이어진다고 해도 문제없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이마에서만 등장하는 일회성 캐릭터로 다이마에서만 등장하고 슈퍼로 세계관이 이어져도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상해본 4가지 떡밥들은 떡밥들이 맞으나 제가 하는 소리들은 다 저만의 뇌피셜일 뿐이니 재미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다이마 4가지 떡밥들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